아니, 행복하기도 이제 행복을 좀 즐겨야 되는데 갑자기 또 어떤 일이 생기신 거예요? 전 남편이요. 뇌사에 쓰러지셔가지고요. 그 식물인간이 되셨어요. 네, 식물인간이 되셔가지고 요양병원에 계시는데요. 제가 이혼을 했지만 병원비를 다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아니, 지금 전 남편, 이혼한 전 남편 병원비까지 다 내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? 네, 저희 애가 29살인데요. 그때 결혼한 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. 제가 안 하면 우리 아들이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아빠는 책임지겠다. 열심히 너희들은 열심히 살아다오 라고 하면서 제가 열심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그런지,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이 건강하면 상관이 없거든요. 네네. 본인이 건강하시게 일하시면서 책임을 지신 네, 건가요? 네, 그때는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예. 애 아빠가 쓰러지고 식물인간 된 상태에서 4개월 만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제가 또 위암이었어요.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때 상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. 네. 아,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에요? 어떻게 감당하신 거예요? 사실 암이라는 것은 너무 겁도 나고 무서웠어요. 그때만 해도 암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. 제가 수술하고 한 두 달 만에 가게 나가서 다시 또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. 처음에는 컵 하나를 들 수가 없었어요. 손이 떨려가지고 예, 정신력으로 제가 이겨낸 겁니다. 그리고 난 뒤에 남편 떠나기 전까지 4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병원비를 다 해냈습니다. 예, 건강은 어떠세요 지금? 지금은 완전 예. 완쾌돼가지고요. 제가 이렇게 노래도 하고 이렇게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. 예. 예. 사람이 역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뭐 네네. 마음도 좋아지고 몸도 같이 좋아지고 하나 봐요. 네. 우리 언니께서는 응원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언니분께서 젊었을 때 못했던 노래 응원 잘 해줄 테니까 이제라도 동생 파이팅! 파이팅! 네. 어떤 노래 불러주실 건가요? 김수희 가수님 너무합니다. 준비했습니다. 네, 박수 부탁드립니다.